제 올해 어떤 사람들은 신년으로 해서 신년설이 지나면은 한 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이 지나야지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해가 토끼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토끼에 관한 그런 경전의 얘기가 제법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보살행을 하던 전생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자타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본생담이다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지요. 이건 뭐냐면 과거 부처님이 선행을 닦고 또 희생을 하던 그 보살로 있던 시절에 과거 천생전생의 이야기를 대략 한 650여 종의 과거 전생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구절절 본인을 희생해서 남들을 이롭게 하고 또 본인의 몸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깨달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과거 전생의 부처님의 토끼 본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산 중에 토끼와 또 원숭이와 수달과 여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토끼가 지혜가 있었던가 봅니다. 우두머리가 돼서 산중의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른 짐승들에게 너희들은 선행을 많이 닦도록 하라라고 늘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십제일이다. 십제일은 한 달에 10번 제석천왕과 사천왕이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 인간들의 선행과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고 낱낱이 기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날입니다. 그게 한 달에 10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제일 또는 6번이라고 할 경우는 육제일 그러죠. 오늘날까지 십제일이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이죠. 이런 날이 10번이 있어요. 이날은 그래서 아주 근신을 하고 또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날이 바로 십제일입니다. 이날은 특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십제일 할때이 제라는 게 불공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공 드리고 법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라 이거예요. 사천왕과 제석천왕이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 인간의 낱낱이 선행을 기록하고 선행을 지켜보는 날입니다. 착한 일 하면은 선행이 기록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거라. 사후 세계 재판의 신이 있죠. 그 신이 바로 뭡니까? 십대왕 아닙니까? 십대왕. 십대왕은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이쪽 법당에 가서도 보면은 십대왕들이 모셔져 있어. 사후세계 재판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염라대왕이 10대왕 가운데 한 분이죠. 말하자면 염라대왕 같으면 10분이 있어요. 그 업에 의하여 자기가 지은 선행을 했든 악행을 했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제일입니다. 제일. 그래서 제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제일이다 이거라. 그러니 우리 특히 내일은 근신하고 또 선행을 좀 많이 쌓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선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수달은 있어요. 그래서 강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딱 이제 말하자면 그 대야에다가 고기를 일곱 마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어부가 보이질 않네. 이제 더 잡기 위해 딴 데로 좀 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잘 됐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잡아서 잠시 내비둔 거라. 그런데 훔쳐가려니까 마음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이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사방을 두르고서 물고기 주인이 있습니까? 세 번을 외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사실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온 동네에 다 알렸다 이거라. 근데 누구도 주인이 안 나타났다 이거라.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했습니다. 원숭이란 놈은 나무를 잘 타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을에 다른 사람의 과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망고나무 열매를 잔뜩 따왔습니다. 역시 딸 때도 똑같이 여기에 망고 열매 주인 있습니까? 라고 세 번을 또 외쳤습니다. 누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있을 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답 안 하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란 놈은, 이리는 농부의 창고를 가봤습니다. 농사 창고에. 마침 거기에 보니까 고기가 꼬챙이 끼어서 있어요. 야, 저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일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또 역시 만천하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고기 주인이 있느냐고. 역시 대답할 리가 없죠. 다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 없는 것을 내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 다음날 토끼가 생각을 해보니까 토끼는 초식동물이라 힘도 없고 풀이나 뜯어먹고 차마 도시를 풀을 뜯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 끝에 좋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걸 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몸뚱이를 주겠다. 이게 몸뚱이를. 이 몸뚱이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젠 제석천왕에 저 제석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아이 토끼가 아주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온몸을 보시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스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세상을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 저거 딴 동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교의 순수 용어입니다. 그것은 원래 신중님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딴 동네 얘기인 줄 알고서 야 스님이 어디 딴 동네에서 착각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늘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울림 하늘님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여호와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히라버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다 보니까 야훼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하나님하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야훼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렇다고 야훼나 여호와가 달라진 건 아니라 그대로 야훼고 그대로 여호와라. 다만 이름을 좀 변경을 좀 했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린 거예요. 빌려 이름을.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도 하나님 하나님 말을 많이 쓰니까 불교인들조차도 그것이 우리 동네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것은 딴 동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순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둑을 맞았어. 근데 도둑 맞았다고 아무도 생각은 안 해. 또 한쪽에서 훔쳐갔어. 훔쳐갔다라고 본인들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참 재밌는 현상이라.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맨 처음 어디 나타나느냐. 삼국유사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단군 얘기 잘 알죠? 처음 들은 사람들처럼 점잔을 빼고 있어요. 단군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예, 저는 단군 신화라고 일부러 표현한, 왜 그러느냐? 이건 신화가 아니다, 이거라. 우리 민족의 조상의 얘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아, 옛날 얘기 취급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내가 신화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환웅이라고, 환웅.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라, 환인. 근데 환인이,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라. 그러면, 원래 환인은 석제, 환인, 타라의 주말입니다. 석제, 환인, 타라의 주말입니다. 여기 삼국유사에 그대로 나와요. 석제, 환인, 타라. 줄여서 환인, 환인 합니다. 그럼 석제, 환인, 타라가 뭐냐? 원래는 그게 산스크리트 범어로 사크라 데반드라를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한자로 쓴 게 석제환인타라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석제환인타라를 환인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사크라 데반드라가 뭐냐? 그게 말하면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 그래서 제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석천왕이 말하자면 환인입니다. 환인. 그럼 제석천왕은 뭡니까? 불교 신중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신중이라. 신중단에 반드시 제석천왕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불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33개가 있어. 33천이라. 그 하늘마다 33천마다 다 하늘의 주인 천주님이 있어. 천주님. 그분을 천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석천의 하나님은 제석천왕, 범천의 하나님은 범천왕,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한 분씩 다 있습니다. 하늘의 천주님이다 이거라. 바로 그 제석천왕의 말하는 환인이라 이거, 환인. 석제, 환인, 다라. 바로 환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환인이 저 제석천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 가운데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웅은 우리 저 아랫세상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와요. 풍백, 바람에 다스리는 풍백의 신, 풍백과 또 비를 다스리는 우사와 이런 식으로 해서 풍백, 우사 등등의 그 수 없는 우리 인간 세계에 꼭 필요로 한 능력을 갖추신 하늘의 신들을 다 대동하고 태백산으로 내려와요. 태백산. 그래가지고 신단수 아래에서 나라를 하나 건설해.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 이름을 그게 신시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도시라 해서 신시라고 그랬어요. 신시.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는 동네가 아니라 신들의 세계라. 신시를 건설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신들의 나라입니다. 이때는 신들만 살아. 인간이 없어. 근데 마침 이제 곰이란 놈하고 호랑이란 놈이 매우 인간이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인간이 되는 방법을 환웅이 가르쳐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 쑥하고 마늘을 주잖아요. 이 쑥하고 마늘을 가지고 저 빛이 하나도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 이걸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말해 환인한테 늘 기도를 하라 이거라. 그러면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호랑이와 곰이의 쑥과, 쑥은 뭐예요? 가장 쓴 음식이 쑥이라. 마늘은 가장 매운 게 역시 마늘이라. 어쩌면 가장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쓰디쓰고 가장 맵디 매운 인고의 세월. 그것도 깜깜한,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동굴입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호랑이라는 놈은 성질이 급해. 중간에 도망쳐 나와버렸어. 곰이라는 놈은 우직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100일 만에 나오니까 인간이 됐어. 그래서 웅녀라고 그러잖아. 웅녀. 고뭉자를 써갖고. 그렇죠? 아무튼 난 여러분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너무 편안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돼. 예, 웅녀라고 들어봤죠? 이제 웅녀가 됐어요. 네, 웅녀가 됐는데, 아, 이놈의 웅녀가 이 세상에 처음 인간이 됐어.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얘 노처녀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뭐 세상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딱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아, 이 환웅이 생각하니까 이거 걱정이 많아. 도의적 책임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줬는데, 저렇게 노처녀 우울증에 빠져갖고 저러고 있으니, 이거 걱정이 많아. 그래서 노처녀 구제 차원에서 환웅하고 웅녀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 그 애가 누구라? 단군 할아버지란 말, 단군 할아버지. 여긴 다 아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환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환웅은 신입니다. 신. 하늘의 신이에요. 단군은 인간이라. 최초의 인간이라. 신과 인간의 만남에 이하여서 말하자면 그 후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게 바로 단군이라. 단군. 단군은 신과 인간의 반신 반인이라. 반은 신과 반은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이라 이거 말하자면. 당군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 다시 말하면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환웅의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환인의 자손이라. 제석천왕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거 하나님. 제석천왕.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장황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지금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면 저쪽 동네 저 사막 지방에서 화잘 내고 분노자라고 심판자라고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자라는 그 신은 여호와고 또 야헤고 알라다 이거라.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쓸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딱 그냥 빌려서 써먹은 거라. 너무 오래오래 써버렸어. 그러니까 빌려간 지도 본인들도 몰라. 그래갖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 불교인들은 잃어버리고 나서도 너무 오래되니까 내 건지 네 건지도 몰라갖고 혹시 하나님 얘기하면 딴 동네 얘기다 하고 이상한 얘기한다 이러고 있어요. 본래는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순수 불교 용어지, 교회라고 하는 말도 순수 용어지, 종교라고 하는 말도 순수 불교 용어지, 전도사라고 하는 말도 순수 용어지, 장로라고 하는 말도 순수 용어지,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순수 용어지. 그거 다 빼불고 나면은
교회에서 뭐 가지고 장사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는 또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의 전생 담인 토끼 본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석천이 이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온몸을 보시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원숭이를 찾아갔습니다. 아 원숭이야, 그래도 오늘 십제일이어서 제일날이었고 좋은 일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스님이 자기 집을 오셨어요. 반갑게 나가서 그 스님에게 망고를 보시했습니다. 그 스님은 받아서 조금 이따 다시 오겠다 하고 보관 좀 하라 했습니다. 다시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여우 역시도 오늘 마침 선행을 닦으려고 준비물을 딱 공양물을 준비해놨어. 그랬는데 스님이 왔어. 그래서 이제 고기 꼬챙이에 꽂힌 것을 딱 또 보시랬어. 역시 보관하라고 하고 또 역시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느냐. 수달을 찾아. 수달은 자기가 고이고이 보시하려고 남겨놓은 물고기 일곱 마리를 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토끼는 아주 반갑게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스님 저는 보시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바로 제 육신을 스님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육신을 어떻게 보시하겠다는 것이냐. 스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있는 나무나 잘 거기다 불을 지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나무 위에 불이 붙어있는 장작더미에 제가 올라가서 스님에게 토끼불고기를 하나 해주시겠다. 토끼불고기.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구이로드리겠습니다.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에다 불을 활활 타오르면서 토끼는 전혀 망설임 없이 장작더미를 뛰어올랐습니다. 그랬는데 토끼는 깜짝 놀래고 당황했습니다. 아주 뜨거울 줄 알았더니 가슴가 너무 차. 되지도 않아. 옌 제석천왕의 신통력으로 뜨거운 불이 아니라 차가운 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석천왕이 그랬습니다. 참 너는 참으로 착하구나. 누구나 다 아끼는 누구나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을 보시했으니 참으로 갸륵하다. 내가 너의 그 착한 마음을 저 달에다가 새기겠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의 선행을 칭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순식간에 달에다가 토끼 모양을 딱 새겨놨어. 지금도 하늘을 보면은 토끼가 뭘 하고 있어요? 방아 짓고 있잖아요, 방아. 토끼가 지금도 살아있어. 근데 이 특히 서울 사람들, 1년 내내 가야 둥근 보름달 하면 보고 산다. 여유도 없이 살아,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서, 야, 참 둥글게 달 떠 있구나라고 이런 여유 가져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달 속에 토끼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부터 우리가 이 얘기로 들어온 얘기들이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갖다가 보시할 수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한 일이죠. 아무리 보시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뭐 육신까지 죽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만 보시라고 하는 그게 진짜 보시라.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보시죠. 먹다가 식은 밥 되니까 보시하면 이건 보시 아니잖아요, 사실은.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처치곤란, 이건 보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까워하고 이것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보시라.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육신을 보시하는 게 진짜 보시라.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그마한 보시를 하나 하든 큰 보시를 하나 하든 간에
야, 내가 온몸을 다, 내가 가장 귀중한 걸 해야 됨에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보시를 하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마음, 요것이 그래도 최소한 그런 마음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토끼의 본생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토끼가 다음 생을 받아서 결국 나중에 사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라고 하는 이 토끼 본생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저는 먹는 얘기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먹는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먹는 얘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먹는 것이 참 절묘해요. 또 온갖 것을 다 먹어. 못 먹는 게 없어. 중국 사람들이 육해공군 다 먹는다라고 그래. 육해공군. 그래서 날아다닌 것은 뭐 비행기만 못 먹고. 그래서 다 먹는다라고 그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중국 사람보다 더해 보면은 한번 말을 보자 말이에요. 어떤 아이, 우리나라 사람은 수학을 가르칠 때도 먹는 걸로 가르쳐요.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다. 3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 남냐? 몇 개 남아요? 너무 어려운 걸 말하니까 못 알아. 7개 남죠, 7개. 7개 남습니다. 그래서 7개가 남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산수 선생님이 조그만 제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사과가 10개 있다. 그런데 너가 3개를 먹게 되면 몇 개가 남냐 하니까 모두가 제조해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3개요 그랬어요. 10개 가운데 7개, 3개를 먹었으면 몇 개 남냐 하니까 7개 남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3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요. 너가 3개를 먹었는데 왜 3개가 남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니 3개 남은 거죠. 7개 남은 게 아니라.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먹어야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먹어야지 남는 장사라.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먹어요? 떡국 먹죠? 떡국과 함께 또 뭐 먹습니까? 나이 먹지요? 나이도 먹어. 떡국과 함께 나이도 먹고. 재밌는 건 뭐냐? 같은 우리 동양권인데, 중국에서는요, 나이 먹는다 이렇게 한 표현을 안 해요. 나이 첨한다. 더할 첨자. 첨한다 이렇게 표현. 나이를 첨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본 말로 도루라고 하죠. 도루. 도루한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말은 치할 치자. 나이를 치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살 더 나이를 치했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 나이를 더 첨가했다 이런 표현.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 그래. 아주 나이까지 먹어버려 우리는. 세월을 먹어버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노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이 신은 사람도 먹어 제끼고 사람도 먹고 또 시간도 먹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크노시스는 한국에 오면 나이와 함께 먹혀버리고 말아. 아무리 그 무서운 크노시스 신조차도 나이와 함께. 이 세계에 약 3천여 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데는 없다라고 그래요. 좀 독특한 그런 것이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때요? 우리는 돈도 먹잖아요. 욕도 먹지요. 또 챔피언도 먹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챔피언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챔피언. 오늘 새벽에 뭐 1시 몇 분인가 축구를 했어. 축구 일 안 하고 겨우 해갖고 연장전까지 해가지고 1대 0으로 이겼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4강에 올라갔어.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 알고 계시네. 다른 건 대답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월드컵 때나 무슨 올림픽 때나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잃었으면 뭐라 그래요? 한 점 먹었다 그러거든 또. 완전 한 점 먹었다 그래 한 점. 이 축구도 먹어버리고 야구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 다. 축구 경기에서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변해? 먹었다라고 안 해요. 잃어버렸다 그래요. 로스트. 공을 로스트했다. 축구를 그러니까 한 점 그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잃은 게 아니라 먹어버려 그냥 아예. 참 잡식성이라 아주 잡식성.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면에서 보면 겁먹었다, 애 먹었다 이러죠. 언어 소통면에서 말이 먹힌다, 말이 안 먹힌다. 또 경제 면에서 경비가 먹힌다, 경비가 안 먹힌다, 뭐 조금 먹혔다 경비가. 사회 면에서는 사회물 먹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학교물 먹었다. 더 나아가서 남녀관계에서는 뭐 먹었다는 말도 쓴다라고 그래. 이게 온갖 것을 다 먹어치워. 오직 하면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고 그러겠어. 먹을 음식, 그 곡식 찍고 있겠다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먹을 걸로 생각을 해. 눈이 많이 내려보면 또 걱정을 해. 저 깊은 산 속에서 토끼들은 뭐 먹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민족성이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참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그렇지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디어라는 말 많이 해요. 미디어라는 말이 매개체 또는 매체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과 정을 연결해준 게 음식이라 우리가. 또 시간과 신간을 연결해준 것도 또 음식이라.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준 것도 음식이라. 우리 대표 우리 제사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차례 지내잖아요. 또 차례도 지내지만 제사를 모실 때도 다 음식을 진설해놔. 근데 그 음식들은 뭐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조상님과 내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공간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또 제사상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때요? 홍동백선이 어동육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은 동쪽에 또 이제 다른 좀 흰 종류는 서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홍동백선이 또 어동육선이 이렇게 진설된 제사의 음식들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기호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넘나듬는 문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수물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라지같이 뿌리 음식들, 흰 뿌리 음식들은 이건 조상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줄기라든지 하는 이런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느냐?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잎을 가진 잎새기 채소들. 뭐 미나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과 현세의 우리와 미래의 손자 손녀까지도 함께 연결시켜주는 상징적 의미가 이 제사상이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제사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이라.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이 두 공간에서 접속하는 경계 영역이라. 그래서 절을 하고 향불을 피우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복을 하잖아요. 음복을. 음복이 마시름 음자 복복자 복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음복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음복을 하는 것은 뭐예요? 조상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일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상징적 뜻이라. 그래서 조상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 바로 저 하늘을 향해서
말하자면 이제 하늘 향해서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 접시 안테나를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하는데? 이성 안테나. 이성 안테나와 같은 역할이라 말아. 이 제사상 자체가 조상과 내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그 제사상의 의미라. 바로 먹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매개로 해서 조상과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연결하는 거라. 우리가 부처님 전에 항상 공행할 때 뭘 육복 공행하잖아요. 육복 공행. 거기에 뭐 촌이 향이니 뭐 찬이 또는 과일이니 또는 음식이니 이런 거 올리잖아요. 육법 공양 아니라 결국 육법 공양도 뭡니까? 우리가 육법 공양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게 육법 공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 음식을 매개로 해서 만남이 이루어져 연결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아주 로맨틱한 사랑을 하려 해도 어떡해요? 처음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 차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이건 뭐 이성 간에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다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잖아. 우리 차 한잔 하자. 또 아니면 밥 한 끼 먹자. 흔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스님이 오늘 희한하게 먹는 얘기나 실컷 하고 밥 때도 되고는 배는 고프고 말이야. 먹는 얘기나 실컷 했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우리는 이제 한솥밥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한솥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솥밥이라는 것이 한 가정 또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한솥밥을 먹는 관계. 근데 이것이 더 확장돼서 어떻게 돼요? 한 회사에 다니면은 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러거든. 하다못해 뭐 어느 자그마한 모임에서도 그 몸에서 우리 한솥밥 먹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한솥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는 한솥밥은 원래 우리 가족들 간에 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뭐 이런 관계가 원래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 아닌가 원칙은.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온 나라가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걸 갖다가 인구라고 하잖아요. 인구 사람자 입구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는 큰 한 솥에 밥을 함께 먹는 입들이다 이거야. 그게 인구란 뜻이야 원 뜻은.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야. 처음에는 바로 식구들만 한솥밥을 먹던 건데 점차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인구라고 그래 인구.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가 5천만이 한 입으로 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 말하는 운명 공동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식구, 한 가족의 식구들의 운명 공동체가 바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 확장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운명 공동체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들한테 상선이 완전히 해적질을 당했어. 인질 잡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질의식을 깨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바로 한솥밥 식구라는 의식이 있는 거야.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 그랬다 구출됐다니까 역시 다들 기뻐해요. 왜 그러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라.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축구가 이란에 이겼단 말이야. 그럼 이란에 이긴 거하고 우리가 축구에서 이긴 거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거라.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쁩니까? 왜 잠도 안 자가면서 그걸 보냔 말이에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것은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운명공동체 한솥밥이라고 하는 의식이게. 야, 일체화된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한솥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솥밥이라고 하는 것은 설렁탕 얘기를 내가 또 먹는 거 얘기할 거야. 좀 더 하자고요. 설렁탕. 설렁탕이 뭡니까? 뭘 설렁탕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 얘기라 이거 알고 물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렁탕의 유래를 저 조선일보나 이런 데 오랫동안 칼럼을 썼던 민속학자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한 이규태 선생이 쓴 책에 보니까 설렁탕 유래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래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인 선농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제 동대문구에 가면 선농단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선농, 농사를 담당한 신의 이름이 선농이다. 이게 선농, 선농. 이 선농신이 있는데 이 선농단에다가 봄이 되면은 꼭 재를 지내. 그때 소를 한 마리를 잡아. 요즘에 구제역 파동에 소 잡는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소를 잡아. 그래가지고 선농신한테다가 올려요. 희생물 올려. 그리고 거기서 재를 임금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신하들을 대동해갖고 거기에서 재를 지냅니다. 재례가 끝나고 나면은 신에게 올린 물건이죠. 신체라, 신체. 신체를 이 소를 갖다가 큰 솥에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살이든 뼈든 뭐 내장이든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임금, 신하, 또 일반 백성들, 거지들까지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원래 설렁탕의 유리다, 유래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임금이나 또 신하나 또는 거지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이 한솥밥을 먹는 그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나라라.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시와 나눔이라고 저는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결국은 먹을 것을 잘 나눠 갖고 해야지 불만이 안 생겨. 집안에서도 형제 간에도 먹을 것 잘못 나눠 먹으면 아이들도 싸워대요. 어른들은 먹을 것 나누는 또 단위 수가 달라.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한 평, 아파트 한 채, 두 채, 땅 한 마디, 두 마디기로 또 달라져. 그래서 아이들도 하다 못해 빵 한 조각도 잘못 나눠주면 싸움이 나. 근데 나이 먹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부모가 돌아가셨다, 또 안 돌아가셨다, 유산 상속한다. 근데 먹을 거 잘 나누면 어때요? 그때는 아들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때는 나중에 하면 소송까지 벌려. 그래가지고 원수 대 원수. 이게 뭐 그 잘못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먹을 것이 공정하게 잘못 나눠졌거나 불만스럽게 나눠지고 승복할 수 없게 나눠지게 되면 또 역시 사회가 불안정해. 항상 지금도 온갖 분란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타나 보면은 집에서도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잘 나누면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보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눌 것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어. 어? 작은 사람이 나눌 것은 아무래도 적어. 그렇지만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꼭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너만 내놔라, 너만 내놔라. 작은 사람. 작은 사람대로 나눠줄 게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대로 나눌 게 그 사람도 또 더 많아. 그래서 누가 봐도 참 그래도 비록 돈도 많고 그러지만 참 잘 나누면서 선행을 쌓고 샀구나. 살고 나면은 그 사회가 다 서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라.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보시보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뭐 만 원을 내고 2만 원을 요것만이 보시죠. 물론 교적 보시서 우리 불타들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흥겨운 마음으로 해야 될 보시라. 그렇지만 그걸 좀 더 확장시켜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갖고 있는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갖고 있는 게 뭐냐? 우선 내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얼마든지 있어. 난 빨래를 잘한다. 빨래로서 무엇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어? 빨래 해주기 봉사. 요즘에 빨래조차도 힘드는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노인네나 또 우리 청소년 아기들도 많이 있어. 빨래 잘하면 그것도 보시가 돼. 김치 잘 담그는 것도 보시할 수 있어. 얼마든지. 또 나는 청소를 한다. 그것도 역시 보시할 수 있어. 얼마든지. 또 내가 학식이 많다. 학식을 잘하는 이거 가지고 보시할 수 있어. 내가 법률 지식을 잘하니까 법률 지식으로 법률 서비스도 또 할 수도 있어. 봉사도. 사실은 못할 게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운데 내가 지금 말한 몇 가지 가운데 못 가진 사람은 없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나누려면 나눌 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말하는 재주가 있다. 입만 살았다. 그럼 입만 사는 것도 또 이거 보시할 수 있어. 남들에게 특히 애로움하는 이런 우리 주변에 노인네들이 계시다. 찾아가서 수다만 실컷 떨어져도 그렇게 좋은 보시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자식들하고 살지만 사실 이 자식들이 하고 얘기 1년에 아마 모두 합해봤자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늘 자식하고 붙어 사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은 자식하고 붙어 살아도 한 집에 3명 살면은 4명 살면은 4명이 한 자리에서 같은 상에서 밥 같이 먹을 날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4명이 살면 몇 명 살지 않는데도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도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없어. 한 달 내내 가도 없는 경우도 있어. 하물며 부모 떨어져서 살면 가서 부모하고 가서 1년에 기껏해야 두세 번 얼굴 보고 또 명절 때나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또 차례 지내자마자 그냥 아주 막 꽁지 빠지게 도망가기 바쁘고 부모하고 얘기한 아마 1년 내내 가야 10시간 하기 쉽지 않을 거라. 이게 현실이라. 그러니 당장 내 부모부터 외롭고 힘든 거라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 하나 드리는 거 이거 사실은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음에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면. 생활비 보조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있는 절에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느냐 또는 생활 부채 드리느냐 하니까 거의 대다수는 안 그런다라고 그래요. 뭐 그 가운데 한두 명은 또 보낸다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럼 명절 때 기껏해야 1년에 한 두세 번 가서 찾아뵙는데도 가서 10만 원, 20만 원, 20, 30만 원 드렸는데도 온갖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아유 20만 원 드릴까 30만 원까지 갈등을 에라 10만 원 드리고 말자고 손아래 동서가 또 30만 원 해보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래서 또 어떡할까 또 고민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20, 30만 원 하고 이렇게 많은 거라 결국은 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이게 대다수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특히 아들 많이 낳으면은 아주 노후 든든한 보험 정도로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날에는 뭐 아들 100명 낳아도 이건 보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아이, 딸이 더 좋아요. 그러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딸이 더 좋은 건 또 눈치가 챘어. 이제 좋은 건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딸이 또 노후 보험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렇죠? 딸이든 아들이든 노후보험이 이제 안 이것은 그냥 믿을 수 없는 보험이라 노후보험은.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거 보시라고 하는 거 바로 진정한 보시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보시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게 하는 게 진짜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뭐 능력도 좋고 재능도 좋고 돈도 좋고 서로서로 잘 한솥밥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진짜 불국토가 된 거야. 불국정토가. 그래서 공동체의 일체와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갈등도 사라지고 온 나라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항상 불안한 거라. 우리 불자들은 바로 첫째의 실천행이 바로 보시거든. 보시바라밀 있고 육바라밀에도 또 사서법에도 맨 처음에가 보시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장 다는 알 수 없지라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조금 노력해보고. 아무튼 올 한 해 아까 토끼 본생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토끼와 같이 지혜로운 또 올해 토끼 해에 복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작복 지을 작자 받고 복을 많이 지어야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불자의 삶이다. 또 내가 보시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그만큼 마음이 풍족해진 거라. 이미 부자가 돼버린 거라.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가난하다라고 불만을 할 게 아니라 적든 많든 좀 풍족한 마음으로 살자. 풍족한 마음으로. 그러면 올 1년이 부자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복 많이 받읍시다.